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탈출기에 대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을 볼게요. 보기는 이 작품의 내용을 도식화한 것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어머니와 아내를 데리고 간도로 떠나죠. 일단 간도로 떠나게 된 원인은 고향에서 너무 가난하게 생활을 했고 간도에 가면 좀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간도에 갔는데 간도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가난이 극복될 줄 알았는데 아무리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해도 가난이 극복될 수 없는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가난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구나 하고 가족을 떠나서 독립단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첫 번째로 간도로 떠날 때의 나의 심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적절하겠죠. 그리고 제도를 고치는데 자신의 힘을 보태고자 다짐하고 하면서 가족을 떠나고 독립단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는 게 맞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19번도 볼게요. 다음은 후일 박군과 김군이 만나서 나는 대화이다. 위글의 내용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박군, 나는 희망을 품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어. 그런데도 늘 가난해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 이건 나의 잘못이 아니야. 사회가 잘못된 거야. 적절하죠? 처음에는 가난을 개인의 문제로 봤었는데 나중에는 사회의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독립단에 들어가는 거죠. 김군, 그렇다고 가족을 어려운 현실 속에 놓아두고 자네만 빠져나온 것은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김군은 박군에게 가족을 못 살리는 힘으로 어찌 사회를 건지랴? 라고 말하며 가족에 대한 의무를 먼저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죠. 따라서 맞겠네요. 박군, 아니, 내가 독립단에 가입을 결심한 것은 내 의무를 저버리려는 것이 아닐세. 오히려 내 행동의 궁극적 의의는 사회 현실을 바로잡아 가족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깨뜨리려는 것이세. 이건 1번과도 연관되는 내용이죠. 맞네요. 김군, 하지만 당장 자네의 가족의 고통을 생각해야지. 가족을 못 살리면서 어찌 사회를 건지려 하냐. 하나, 자네의 뜻만 고집하는 것은 이기적인 태도일세. 이 부분도 바로 2번과 연관되는 내용이네요. 박군, 가족만을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이기적인 생각이야. 어머니와 아내는 성실히 노력하니까 잘 견딜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니까 나의 이 결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일세. 박군은 성실함이나 노력만으로는 현실을 견딜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사회를 바꾸려고 가족을 떠난 거잖아요. 따라서 어머니와 아내가 성실히 노력하니까 잘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겠죠. 따라서 답 5번이 되겠네요. 지금까지 탈출기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어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